간단 설명. 10명의 플레이어 중 임포스터 2명을 찾는 마피아 게임. 크루원들은 주어진 미션을 모두 완료한 후 탈출해야 하고, 임포스터는 미션을 방해하고 크루원들을 죽여야 한다. 아, 나 크루원이야. 아, 처음에 식당에서 시작했네요. 식당에서 시작했고, 저는 여기 가까운 곳에 미션이 있어요. 자, 우주에서 쟤는 마피아 게임이라 2시간, 3시간, 거의 하루 걸리는 일이네.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항상. 뭐야? 벌써 보라색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사랑님이 보라님을 죽이고 벤트 타려고 하셔서 제가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리포트를 누르려 했는데 사랑님이 먼저 누르셨어. 파랑 아니면 검정이 범인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태도님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파랑색은 자신이 범인이 아닌 이유를 말해주세요. 검정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라님 확실을 보고 같이 미션하러 전기실로 갔어요. 그러고 미션하고 창을 내렸더니 검정님이 저를 싸하게 바라보길래 무서워서 내려갔는데 시체가 있었습니다. 검정님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범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아니들지 아니한가요? 여기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요. 범인이 아닐 텐데. 본인이 범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아니들. 이 뭔 개소리야? 전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아, 절대 범인이 아니다. 뭔가 애매하구만. 저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둘 중에 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범인은 확실히 있군요. 일단 파랑! 파랑이 범인이야! 파랑이 본인의 범행이 굉장히 어설퍼. 좋아, 파랑 딱 걸렸구만. 아니야! 안돼! 아, 이거 되는 거지? 아니야, 이게. 야, 이러다 나도 팀원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이 정도면 대도님이 범인 아닌가요? 검정 조심해. 검정 선비다. 선비야, 조심해. 오케이. 저 들었어. 미안합니다. 검정이었네요. 검정! 너의 실체가 드러났다. 만천하에 너의 죄를 고하노라. 대작두를 계령하라. 범인은 바로 검정이에요. 주황색이 왜 이렇게 얼쩡되지? 주황색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주황색은 왜 저렇게 돌아다니기만 할까? 녹색도 왜 저렇게 돌아다니기만 하지? 벌써 일과를 다 했을 리는 없는데. 아니! 하얀색 시체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보안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니? 보안실이라면 가장 보안이 뛰어난 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군요. 초롱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시죠? 저는 진짜 선량합니다, 대도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다. 이걸 빨리 말하면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은 똥색이다. 즉, 초록, 니꼬르 똥색, 니꼬르 범인. 제가 선량하다는데 제 오른쪽 손목을 걸겠습니다. 초록은 똥이다. 치워버리자.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투표를 하셨죠? 아니, 이렇게 급하게 투표를 해서 뭔가를 유도하려는 느낌은 왜 하신 거죠? 뭔가 이상한데? 초록이 범인이란 걸 알기 때문이지요. 주황색과 초록색이 아까 전부터 수상해서 보고 있었는데 주황색이 미션을 안 하고 좌지우지 하더군요. 네, 저는 미션 다 했습니다. 일단 초록이다! 범인은 초록? 주황색이 범인이었는데